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정도까지만 오케이. 오늘 레슬링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빠떼로 수업을 해주신다고. 오늘 이제 알려드릴 거는 빠떼를 하는 기술인데 상대방 옆굴리기를 해서 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 UDT 분들 중에서 혹시 막내 누구십니까? 아,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십니다. 네. 아. 준비. 자, 준비. 시작. 오. 오. 오, 버티시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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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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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팔, 팔 조심하세요, 팔. 그렇죠. 그렇죠. 와. 와. 왜 이렇게 세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세게 하는 거야? 아니야, 저 세게 안 했어요. 괜찮으세요? 아, 예, 괜찮으세요? 아, 예. 6천타를 무너뜨린 남자. 6천타를 무너뜨린 남자. 오. 큰일 났다,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육춘설이 이긴 남자. 네. STT 김민수. 거리 두기 할게요. 아, 네. 거리 두기 할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나? 그 버티 어려워요? 그 버티 어려워요? 아예 해보시면 압니다. 아예 쉽습니다. 오케이, 도전. 아, 해보시면. 네. 아, 좋습니다. 네. 잘 살았어요? 네, 엎드리시고. 오케이. 준비 시작. 오, 몸이 단단한데? 오. 버틴다. 오, 버틴 거야? 버틴 거야? 아니요, 굴러간 거예요. 아, 넘어간 거예요, 오케이.